안녕하세요, 박랩입니다. 지난 자작로켓 노하우 시리즈 영상 중에서 발사 허가 지역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께서 드론 원스톱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반려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민원을 넣었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민원을 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는데요. 네, 여보세요? 예, 박님 되시나요? 네네. 예, 여기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그 민원 주신 것 때문에 연락... 네네네네네네. 저는 이거를 드론으로 좀 취급을 해서 드론 원스톱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네, 그게 좀 반려당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드론으로 보기는 또 그렇죠. 네.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검토를 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발사하시는 네. 거에 따라서 그게 네. 이제 국내 그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는 것 같아서 이제 저기 그건 또 이제 국토부 사항이니까 네네네. 서울지검 항공청에다가 네네네. 이제 분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의 통화로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문의하라고 토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지방항공청에 문의를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항공교통본부 공유정보과 임재경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저희가 그 뭐 자작로켓 발사 비행허가 문의 이런 거를 받아서요. 네네네. 로켓 같은 경우는 초경량 비행정지 제작 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네. 저희 항공교통본부 쪽에 임시비행자항공역 뭐 지정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신청은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그 항공교통본부에 그쪽에 뭐 알기 쉬운 공역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쪽에서 이제 공역 설정 절차에 대한 네. 전반적인 설명이랑 뭐 공역 지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예시 샘플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네네네. 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이제 공역 지정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답을 알았습니다. 아직 제 로켓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바로 신청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항공교통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민원마당에 있는 알기 쉬운 공역 이야기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공역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 어떤 공역에서 저희가 로켓을 발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간주로 가면 안 되겠죠. 최대한 규제가 없는 비관제 공역에 이 G등급 가장 뭐 제한이 없는 이런 공역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G등급 같은 경우가 가장 규제가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G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1000피트 미만이니까 약 한 300m 지상 300m 정도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역 설정 절차로 들어가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영구적으로 쓸 게 아니니까 저희는 임시공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절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공역 사용일 2주 전에 문서 24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한 신청서가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해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따라서 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역 신청 목적을 대충 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역의 종류는 사실 비관제 지역으로 대부분이 이제 비관제 지역으로 설정돼 있는데 서울 빼고요. 아니면은 공항 빼고는 비관제 지역인데 제가 좀 찾아보는 중에 이게 지금 레디 투 플라이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런 구역들은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구역이겠죠. 네, 이걸 제외하고 이런 지방에서 가능한데 제가 아까 찾던 중에 초기능 비행장치 비행 공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50m 이상 날린다 싶으면은 임시 공역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할 거고 제가 또 문의를 해보니까 이 150m 이하면은 사실 이거를 굳이 임시 공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팀이 혹은 자기가 만든 로켓이 150m 이상 날아갈 경우에는 임시 공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글 지도를 찾아보면은 좌표가 나오고 이 1NM 이거는 1해리를 뜻합니다. 1해리가 한 1km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사용시간 적어주시고 그리고 공역활동도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게 문서 24인데 공문 같은 걸 보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점검 시간이네요. 네, 문서 24에서 처리기관을 항공교통본부로 지정을 하시고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첨부 파일을
첨부하고 접수하면은 최종 결정이 나올 겁니다. 네, 이상이었고요. 저번에 잘못 정보를 알려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고, 이런 과정으로 본인의 팀이나 개인이 로켓 발사를 하고 싶으면은 이 프로세스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